아기 땅어 두유유유유 귀여운 두유유유 다또 두유유유 아기 땅어. 안녕하세요, 관리콤 제니예요. 안녕하세요, 동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한산성 올라갑니다. 가을 분위기 보러 가요. 우리나라의 낙엽이 또 기가 막히게 예쁘죠. 맞아, 너무 예쁜 나무 많고. 가서 좀 예쁜 환경 있으면은 같이 영상에 담아보고 저희 또 추억을 하나 간직하려고 합니다. 네. 아리나 파마셔로 축하해. 리리에 아리나 파파 파이팅. 파이팅. 시작부터 장난 아니야. 시작부터 대단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네, 여기 몇 미터요? 여기 한 600 정도 되려나 그럴걸? 600. 오늘 이제 아침에 건강검진 했는데 몸무게가 65.7인가 그랬단 말이야? 등산 갔다 오고 나서 분명히 불어난다 이제. 많이 먹는다. 내가 틀린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분명히 불어난다. 남한산성이 어떤 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산 위에다가 벽을 쌓아서 막는 용도였어. 여기.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담벼락 앞에서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붓고 막 하잖아. 이제 그게 이제 산성인데. 안돼. 거기만 돌아도 예뻐. 근데 우리는 별로 운동이 안 될 것 같아서 맨 밑에부터 정상까지 가는 걸로. 잠깐만 잠깐만,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뒤에 누구 오시고 계시거든? 한번 여쭤보자. 아, 차이 없어요. 결국은 만나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쉬운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되게 친절히 알려주죠. 우리도 금산 초보니까 어쩔 수 없어. 다 물어봐야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초팔라죠, 여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라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습니다. 가면서 쉬다가 좀 바위에서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쉬고 싶은 얘기 아니야. 여기도 갈라져? 이거 만날 것 같아. 우와. 예뻐라. 우와, 안녕하세요. 힘들겠다. 아유. 아유, 귀여워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쭉. 뺐어요. 와. 아, 너무 힘들다. 아리니꺼. 아리니꺼, 자.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마미 나왔니요 또? 마마 비스파알라치케. 네네네, 아리신카, 마미 не надо, 아리나, 아리나 스파알라치케 иди. 조심. 아빠 손잡이 받아 이제. 알았지? 드디어 실핑이가 생겼어. 조망 쉼터라고. 쉬면서 조망도 좋아.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롯데타워까지 보일 수 있는 거야. 가보자. 보이네 보이네. 우와,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아, 서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눈은 아빠 닮고, 네. 머리는 엄마 닮고. 아빠요. 85년생, 37. 아, 내가 정확하지? 외모적으로 봤을 땐 나이 안 들어 보여. 근데 뭔지 모르게 야물어졌잖아.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본인이니까 앞으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구? 그렇지. 아빠하고 몰라. 몰라? 아빠하고 날씬하지. 아니야. 자기야. 앞에 봤어? 이제 시작인가 봐. 계단이야. 그냥 다음 발자국만 보면 돼. 멀리 보지 마. 얼마나 높을까? 아니야, 얼마 안 높아. 얼마 안 높아? 금방 가. 힘들어 보이는데.
다 먹었어? 응. 와, 좋겠다. 또. 야, 아린이 산에 올라가서 과자도 먹고. 자. 애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만 원 우와. 와, 힘 느낀데. 와. 저기 와. 저기 곰돌 산포 타는데 여기 또 힘들어 보이는데? 아, 나 무릎이 이게 좀 불편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잠시자, 잠시자. 와. 아빠, 땀 났어, 아빠. 가자, 가자. 물 한 잔 먹을래? 아빠, 저기. 나 커피 우리 엄마. 김밥 먹으러 가자. 네. 다시 출발. 돌멩이 계단보다는 이거는 훨씬 쉬워. 그치? 몰라. 둘 다 힘들어. 어, 여기 버스도 다녀? 어. 버스 타고 올라갈까? 버스 타고 올라가? 그러면은 10분 안에 김밥 먹을 수 있어. 네. 지금 남한산성으로 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 남한산성 정상에는 엄청 큰 주차장이랑 엄청 많은 맛집들이 있어. 아, 맛집. 어, 뭐 있어? 삼계탕. 아. 그런 뭐 보양식들 있잖아. 아. 그리고 커피숍도 요즘 많이 생겨. 아, 데이트 코스 같은 거? 그렇지. 여기 야경이 그치? 또 기가 막힌 데가 또 있어요, 형님들. 맞아, 맞아. 어디야? 산성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나? 거의 다 왔어. 한 100m만 더 가면 돼. 아, 그래? 그래서 아린이가 자요,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해. 아, 지금 2시네. 비마리씨 낮잠자 시간이네. 아주 그냥 칼같이 주무시네. 아린이 앞두고 와이프랑 저랑 에어쇼로 갈까? 아린이랑 같이 등산을 갈까 했는데 둘 중에 등산으로 골랐습니다. 에어쇼 애들이 못 들어가. 그리고 에어쇼는 뭐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근데 아린이를 업고 가는 거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린이가 더 무거워지면은 못 가기 때문에 아린이 들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서울 근교 산을 올라가 보자고. 여기 이름이 군포지래. 군포지. 진짜 많다. 어, 자기야. 어. 내 게 하나도 없어 아직. 없어. 야, 저렇게 많은데 내 게 없어. 좀만 기다려, 알았지? 어. 생길 거야?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집 살 수 있나? 못 살지 않나? 우리 가는 곳이 이름 뭐야? 연주봉. 연주봉 가기 전에 전망대가 나와. 우익문이랑. 한참 가셔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아, 안 되는데. 절망적인 지금 얘기인데 한참 가야 된다고 하네. 대기야. 내려가는 거. 버스 타면 안 돼? 나도 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제 아린이가 힘들어서 버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 아린이가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지금 걷질 않는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아린이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아니. 나는 아린이랑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자기는 그냥 운동해. 아니야. 자기 운동하고 싶잖아. 아니. 집에 가서 하자. 아니, 자기 운동하고 싶잖아. 아, 집에 가서 한다고. 만날 거야. 저기까지만 가자 그럼 진짜. 바닥이 막 엄청 위험해. 큰일 나. 넌 행복하다. 와, 아빠 건강해서. 야. 감사합니다. 넌 진짜 좋겠다. 와.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거 보니까 얼추 거의 다 온 것 같아. 짜잔. 장대와 수어청.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갔었어. 개방돼 있는 것 같아. 나 너무 좋아요. 한국 천천 제품. 좋아? 응. 역시 산에서는 김밥이야. 조금 쌀쌀하니까 국물라면 생각이 나. 좀 있지 않으면 아파할 거야.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 딱 해가지고. 응. 옳지, 옳지. 잘 먹네, 아린이가. 아린이 오늘 일찍 잘 수 있어. 커피랑 김밥이랑 기가 막히게 맛있다. 김밥은 믹스커피랑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삶은 달걀도 믹스커피랑 진짜 맛있다. 짜잔. 짜잔. 아까 사와. 짜잔.
이제 아빠가 다시 한번 신나게 한번 내려가 보자, 알았지? 다음 산 어디로 갈까? 검단산보다는 조금 낮은 산으로. 검단산 기준이야? 검단산은 너무 어려워서 덜 힘든 거. 청계산? 청계산, 그래 청계산 가보자. 그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